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디건이나 긴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생활하면서 생겼던 비염이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다시 비염이 재발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비염이라고 하면 코에 생긴 질환이라 코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심하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비염은 코에 생긴 질환은 맞지만 원인은 코가 아니라 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코안이 시글시글거리면서 비염이 오려고 할 때 목덜미와 양쪽 어깨가 뻐근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TRAVELL 박사는 인체 질환의 70% 이상은 근육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그중 흉쇄유돌근이 긴장하면 코 주변의 부비동을 자극하여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피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부비동에 생기는 염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목근육의 긴장에 있다는 주장이다. 위의 글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TRAVELL 박사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근사세리완술과 견해가 일치합니다. 모든 병은 근육으로부터 온다. 환절기, 그리고 다가오는 올겨울 건강한 코와 함께, 펭귄과 함께 모두 건강하십시오. 2024년 10월 2일